안녕하세요. 하이 아빠입니다. 저는 지금 평일 낮에 솔캠, 당일캠을 즐기려고 제가 장박을 하고 있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은데 평일 낮에 시간이 좀 돼서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즐겨볼까 합니다. 캠핑장 가는 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도로입니다. 이제는 나뭇잎들도 다 떨어지고 색도 다 변해가지고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계절의 흐름을 느끼게 해주는 길인 것 같습니다. 저희 캠핑장이 위치한 곳은 산 속에 있는데요. 이게 산에 지대가 높거나 이러진 않습니다. 3k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희 캠핑장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저희 캠핑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 캠핑장이라기보다는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오는 그런 마을 같다는 그런 부락 같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보면은 장박팀들은 거의 없고 거의 다 장박팀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부락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. 지금 막 제가 혼자의 시간을 즐기기 위한 저희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.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러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항상 가족들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캠핑을 하신 캠퍼님들하고 바글바글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저한테 주어진 그 혼자만의 시간인데 참 씁쓸하게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잠깐 멍 때리겠습니다. 이것도 쉽지 않네요. 우선 배가 고프니까 뭐라도 좀 먹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먹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? 하하, 좀 텅텅 비어있네요. 뭐가 있냐? 좋다. 짜파게티하고 너구리, 짜파구리. 그래, 소고기는 없지만 짜파구리에 참치를 넣어가지고 짜파구리를 끓여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원래 이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짜파구리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원래 이 맛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맛있습니다. 식사를 끝냈는데 맛이 없다. 혼자 먹어서 그런가?
오랜만에 낮에 시간이 돼서 혼자 솔캠의 여유를 즐겨보려고 이 캠핑장을 찾았는데 저는 솔캠하고 어울리지 않나 봐요.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. 캠핑은 가족과 함께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솔캠을 즐기려고 해봤던 하이아빠였고요. 솔캠을 또 실패한 하이아빠였습니다.